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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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현, 갑술월, 임술일, 경자시에 태어난 46세 남자 사주입니다. 임술을 입주가 7월에 가시에 태어났어. 뭐는 사줄까요? 갑목형 사주.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금 시쳐주는 사주. 목표는 다 또. 경금 시쳐준다. 연금을 씻어준다. 술토로 해자 응? 막는다. 술토로 격각된 해수와 자수를 막는다. 자수하고 술토 사이에 해수 공협이 네. 술토로 해수 막는다. 맞아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술토로 해수 막아서 임대를 받고 산다. 응? 필터로 해수 맞고 또 해수를 막아서 임대료를 받고 산다. 임대료? 네, 써 있는데요. 경금? 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갑기압으로 식신을 쓸수 없다. 그치? 목을 못 쓰니까요. 갑기압으로. 수정목이 안 된다. 네. 뭐 여기서는 수정목이 돼, 안 돼. 안 돼요. 갑목을 써야 되는데, 갑기합으로 묶여 있잖아요. 묶여 네. 있고. 그리고 갑목 근이 없어. 근이 또 없고. 일관된 기미로 일관된 화로 위해서 살기가 힘들 것 같네요, 갑목이. 한목이 살기 힘들다. 네. 일단 의견을 다 들어보고 한번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 부모는 부자다. 부모는 부자다. 갑기합으로 곡식이 가득해서. 또 훨씬 또 있는 얘기. 미토에 있는 을목을 써서 예술적 소양이 좀 있다. 미중 을모. 편인 자격증을 쓴다. 편인 자격증, 아까 나왔고. 이렇게 다 책임감이 강하다. 얘기해갖고, 이제, 퀴즈를 맞춰야 되겠네. 책임감이 강하고 운동 일단 일주 좋아. 중심이야, 일주 중심. 일주가 할 일을 찾아란 말이야, 일간이 할 일을. 임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임수 안 들어갔죠? 수는 첫째 할 일이 뭘까? 나무 키우기. 나무 나무 키우 키우기. 가불목이다 물 주는 거야. 수정목, 수정목. 근데 가불목 있냐를 보란 얘기야. 가불목 있어요? 있어요. 안목. 갑목 안목을. 있어요? 예. 그럼 갑목은 뭘 그럼 또, 어떻게 하지? 삽목이냐, 사목이냐. 생목 같으면 수정목이 되는데, 사목한테 물 주면 어떻게 되겠어? 썩어요. 썩어가지. 갑목 썩어가지. 사목한테 물 주면, 아, 죽은 나무한테 물 주면 썩어가지. 쓸 수가 없죠. 화목으로 쓸수 없잖아요. 불쏘시개. 그럼 갑목이 있어. 쓸수 있을까, 없을까? 수정목이. 못쓸것 같아요. 못 써요. 물론 갑기합도 돼 갑기야. 있어. 돼 있지만은 수월의 갑목은 병화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수월의 갑목은 병화가 없으면 사목으로. 수월의 갑목은 병화가 있으면 생목으로 본다. 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근데 병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사목인데 이것에 내가 또 의문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이런 경우는 내가 책에다가 썼어요. 수월의 갑목이 병화가 없으면 삼목으로 보라 했어요. 병화가 있으면 생목으로 보고. 근데 그것에 내가 그 뒤에 계속 상담하면서 의문이 드는 게꼭 삼목으로 봐야 되겠느냐. 죽은 듯 그런 나무다. 살아있는데 죽은 듯 고목이라고 고목. 나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고목으로 본게더 맞을 것 같아. 고목.
그러니까 그 고목의 골목 골목 사람. 정의를 좀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냥 요것이 고목의 몸에 정의. 살아난 예? 거예요. 때문에 관목이 살아난다 그 말이야. 고목의 싹이 핀다 그 말. 꽃이 피고. 봄이 되면 대운에서 봄이 되면. 근데 난 이거는 사목이라기보다는 고목으로 이제 보려고 그래. 그런데 현재 사오미까지는 그냥 고목이야. 고목이다 물 준다고 자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 자체로는 아까 누가 얘기했죠? 미중 을목을 쓰는 게 나는 그에 오히려 맞다고 봐. 미중 을목. 미중 을목은 뭐예요? 그건 예술성이에요. 예술성이라겠죠? 그래서 미중 을목이 천간에 투출 안 했어도 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예술성 있는 거예요. 예술성도 되고, 또 이게 뭐예요? 화계성도 된다고, 화계. 그렇죠? 네. 화계도 되고, 예술도 되고, 그 속에 있는 을목을 쓰는 거. 미중의 을목. 그리고 경금, 편인 자격증인데 경금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편인 자격증이 커, 작어? 작다. 작다? 그럼 여기서 별벌려놓으면 자격증 갖고 먹고 살까? 별벌려놓으면 자격증일까? 아, 또한번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때가, 임수한테 자는 양인이에요. 양인 외에 자. 양인 위에 있는 경금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가 돼, 안 돼? 돼요. 근데 그 경금이 임수의 양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인이라는 것은 프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경금을 쓴데 아주 프로로 쓰는 거야. 뭘 써? 경금. 편인, 전문직,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자격증 하나는 아주 양인으로 쓰기 때문에 아주 잘 쓰고 있어. 아주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경금이 임수보나 임수가 경금을 보면 주변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경금이 임수 보면은 석간수라고도 내가 표현을 했어. 석간수. 흑간수, 아이템에서 나온 물이 흙탕물이에요? 맑은 물이에요? 맑은 맑은 물이잖아요. 물이 아이템에서 나온 물은 마를까, 안 마를까? 안 말라. 아무리 가뭄이 나도 아이템에서 물은 마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생수가 아주 끈질기게 잘 되고, 그게 양인인 거예요. 아주 프로 금생, 가뭄에서 금생수가 있어. 그러면서 미중 을목, 예술성, 화계성, 이쪽에 예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모모에 들어가면 갑목이 살아나면 이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고목이 살아나면은, 아니 죽은 나무가 500년 된 고목이 거기서 꽃이 폈다 그래. 그럼 사람들이 몰려 안 올, 몰려. 몰려 올거 아니에요. 인기 있고 몰려오고 그꽃 구경하려고 전국에서 몰려오겠지. 아니 남에다 다리 하나만 놔도 전국 전 국민 남해에 가서 다리 구경 가잖아.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각 지방 자치마다 다리 놓고 출렁다리 놓고 우리 옛날에 다리 하나만 놔도 대자를 붙였어요. 대교라고. 그래갖고 전 국민이 가서 구경을 했어. 그런 시대도 있었어. 그러니까 고목에 꽃이 피니까 전 국민이 온다 그 말이야. 전 국민이 오겠어? 그렇게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출을 해서 막는 거. 이것은 공여부라는 무슨 의미? 생각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뜻밖에. 근데 해수는 임수한테는 비견이라는 의미도 있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을 벌어. 근데 이 해수를 막는 것은 술토잖아요. 술토지, 술토. 술 중에 신정부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을 한번 번다. 그러니까 무진 정묘 봄이 오면서 갑목 고목이 살아나고 또 수토를 해서 맞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흠이 하나 있어. 갑목이 기토에 자빠져버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봄이 와도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마 좀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7
60%, 70%, 70억 번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번다, 안 번다. 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누가 부모가 돈 많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아. 네, 수로는 수학을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감옥이 현재 수학은 곡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감옥, 육신으로 누구? 육신으로. 여기서는 좀 아버지, 이해가 안 들어. 예? 엄마. 미중정화, 술중정화 있어. 그러면 술중에 신금도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값수를 엄마로 보는 게 더는 맞아. 그러면 김이가 아버지가 된대. 값수. 엄마가 아버지 자리 있으니까 갖고는 엄마가 가지고 있고, 엄마도 값수. 편지를 깔고 있잖아. 수학했잖아. 돈 많고. 아버지도 김인데 사람 반대되잖아. 근데 갑기합 수로래 곡식이 내 앞마당에 가득 차있어. 아버지도 부자야. 부모가 다 부자인데 아버지는 감옥 정관하고 와버렸는데 갑술이죠. 갑술. 아버지도 직장상으로 했을 것이다. 정관하고 와버리면 어떤 성격이란 건지 줄줄 나오죠? 법대로 아버지가 굉장히 거지식은 분이고 사람은 반대다고 이런 분이고 엄마는 갑술이다. 갑술인데 술 중에 신경부가 없어. 나가는 것이 없어. 갑술도 갑기합을 했잖아. 숙명을 했잖아. 아버지하고 사이는 좋은데 갑기합으로. 근데 지금 오니까 숙명으로 했어. 좀 다투기도 해.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임수 개강인가? 개강이면 일단 사람은 똑똑한 거라니까. 근데 술 중에 신정부가 투출은 안 했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치면 경제적으로는 무진대운부터 간목이 살아나서 돈이 되는데 이 사주는 경금 편인을 아주 양인 위에 있기 때문에 푸른 정신을 가지고 경금 편인을 써서 위중 을목으로 쓰기 때문에 좀 예술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화계성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미토가 교육이니까 교육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일간하고 할 일하고 상관없이 제대로는 돈 번다 그랬죠. 돈 벌어. 돈 벌어. 근데 수로는 조우영신을 쓰는 거야. 조우영신 뭐 써요? 신자진축. 신자진축인데 자가 있죠. 그래, 이 자가 이 사주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수가 없으면 불난 집안이 되고. 그래서 말년뽀, 자식뽀 다 있지. 말년뽀, 자식뽀 다 있고. 근데 토가 많죠. 지지에. 여자는 토가 많으면 외로움을 타는데 이 사주 자체도 남자는 뭐예요? 토가 많으니까. 고집이 좀 세잖아요. 고집이 세고. 술미 형이래. 반이 형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됐어? 직장 문제로 직장 변동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직장의 변동수, 직장의 이동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는 거죠. 상관을 깔았죠? 상관을 까면 좀 우욱하는 기질이 있어. 자. 그리고 술 중에 신정부 배우자 공 발동신이 없을 때는 이제 배우자 볼 때는 이럴 때는 나이로 보라니까. 26 이전에 있으면 기미로, 30 이전에 있으면 갑술로, 31 하나, 31 이후로 뭐 경자로. 그래서 자, 와이프를 처를 그 구분을 해야 되고. 술토고 특성이 뭘까? 마음이 따뜻해서 사기를 잘 당한다. 사회 잘 당한다. 마음이 여리다. 임수 개강이라 해도 똑똑해도 사람은 여린 사람이다. 그래서 사기 잘 당하고. 술이란 글자가 암. 나이에서는 백내장 오는 글자다. 백내장 오는 술이라는 글자는 술 중에 신금이 정화에 높기 때문에 죽을 때 폐렴으로 죽는다. 폐렴으로 죽는다. 술이란 글자는 전생업이다. 전생업을 두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업장소멸해야 되니까 남한테 베풀기 잘 오고, 잘 오고. 술이란 글자는 따뜻한 난로도 가지고 있어. 난로 옆에 있으면 졸음이 오죠. 그래서 앉아서 졸기도 좋아하는 거야. 아, 난로 옆에 끼고 있으면 그냥 잠 오잖아. 앉아서 졸기를 잘해. 또 이, 운시도 괴수가 있으면은
욕심이 많아. 개수. 개수는 글자가 무슨 글자? 계절로. 겨울. 겨울이죠. 개수를 지주로 내주면. 자자, 삼 자수. 겨울이고. 자수. 시간으로 치면은 삼 밤중이잖아. 삼 밤중. 그러니까 겨울에 물 줘놓고, 겨울에, 자월에 물을 줘놓으면은 농작물이 자라요? 4월에, 겨울에? 그러니까 그 한겨울에 물 줘놓고 왜 곡식이 자라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겨울에 물 줘놓고 농작물 왜안 자라느냐고 따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운시가 개수는 욕심이 많아. 욕심, 쓸데없는 욕심이라 그래. 자, 요는 스트레스 글자라겠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임수가 유한테 정인이죠.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건 또 운시가 유가 좀 폐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공부에도 술토가 있어. 그래서 이분은 항상 폐를 조심해야 돼. 운시도 폐. 그리고 엄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 욕심이 많고. 대운이 46이야. 좀 기사대운이. 사죠. 사는 제 대운은 일간은 할 일하고 상관없이 돈 번다겠어. 그러면 사가 편제야. 편제가 기문이 걸렸어. 돈이 기문이 걸리면 귀신 들린 시돈 번다겠죠. 돈잘 벌겠어. 귀신 들린 돈잘 벌겠어. 이 사람 운이 잘 흘러가잖아. 또 그러고 또 그거 을도가 건물 오잖아. 건물 오면 간목 사다 나잖아. 진이 오면 진술은요, 술은 가장 영양가 없는 토로, 옥토가 와서 개토를 해주는 거야. 진술 좀 좋아요. 진술 좀 좋고. 부모도 잘 살고, 본인도 부자고, 결혼을 늦게 했으면 경자가 만나면 자기가 해결하겠죠? 처복도 있어, 말년복 있어, 자식복 있어. 화가 없어서 무죄라고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죄라고 보면. 근데 좀 사주가 좀 단점이 하나 있어. 단점이 뭐가 있어?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임수는 정화를 개수로 봐야 돼. 정화 개수만 그 바람을 피워요. 여기 미중에 정화가 있어. 여기로 정화. 여기서 정리 막, 음남잡으라고 있어, 이거. 내게 이름, 김해.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또 동창하고 바람을 피워요. 합숙은 식상이죠. 식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부하 직원도 되고, 내 일터에서 가도 돼. 술중에 정화는 내 처야. 내 처에 대한 애착은 강해. 처에 대한 애착은 강하면서도 또딴 데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돼. 이걸 보고 또, 이 와이프가 쫓아올라. 이런 모습도 되네.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선생님.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선생님 말씀이 다 맞고요. 부모님도 부자고, 엄마도 부자고, 그것도 맞고요. 남한테 베풀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뭘? 남한테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예. 남한테 베풀기를 잘한다고요. 바르지. 수가 금생수 받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수생목. 예.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도 좋고, 부모님도 사업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건강이 어떠신가요? 여기서 나는 아버지를 기미로 봤는데, 네네. 아버지가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토가 같아가지고. 많으면 많은 쪽이 병인데 술이 행에 걸렸으니까 대장이나 대장일까? 아버지가 지금 암, 저기, 전립선 아닌가? 좀. 이게 기미인데 기미 입장에서 보면 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토가 많으면 술이 행 걸렸으니까 대장의 문제로 대장암으로 봤는데 좀 퍼졌다고 전립선이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암이 좀 퍼졌대요. 예.
아버지가. 당뇨는 없을까, 아버지? 아버지, 당뇨는, 엄마, 아버지가 당뇨가 있다는 소리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체격이 좀 말랐어요? 그렇게 말리진 않았어요.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예. 나는 샤오미 지금 기사대원이 오면서 네. 이 기토가 바짝 말라버렸잖아요. 그럼 마른 아, 지금 당뇨도 아파가지고 지금 많이 야유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마른 많이 아프셨어요. 당뇨도 올수 있거든. 기토가 완전히 근토로 변해버리면은요. 우리 한 물랑 논에 물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논바닥 쫙쫙 갈라져요. 그러면 체격이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 하시면서 좀 지내고 계시는데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이 가족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해외에 나갈 운이 있는가 좀 봐주시라 하고 또그 본인의 건강 문제는 앞으로 어떨까 그거 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 외국을 나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가? 가족하고 다 외국으로 가서 좀 살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랑 다, 엄마 다 같이. 아니, 자기네 가족. 아이들 셋이거든요. 그럼 부인하고 자기 가족만. 나는 간다면 무진대로 가지 않을까? 진이 외국이기 때문에. 아, 진술충, 진술충, 외국이 와서 진술충 환경궁을 다 깨니까 나는 간다면 무진대고. 외국에 가서 살아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근데 괜찮다기보다도 외국을 가도 저거 화해 나라로 갈까? 동남아야 아니면 호주. 아직 호주로 그건 가려면 정하진 않았는데. 간다면은 이 사주가 관목을 키우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호주. 호주 쪽. 물론 금년에도 갑진년이 오니까 진술청과 금년에도 갈 수는 있어. 그래서 그런지 계속 가고 싶은데요. 금년에도 갈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갑진년이 왔잖아요. 예. 갑기하고 그러면 이게 한복이 묶인 게 이제 풀어졌잖아요. 수정복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관의 활동성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진술 중 했잖아요. 네. 환경궁을 깼으니까 이동출 하겠죠. 그 다음에 예. 부부싸움도 할수 있어, 진술 중이니까. 부부싸움도 할수 있는데 심리적 불안도 있고 심리적 갈등도 있고. 부부 사이는 좋은 것 같은데. 예? 부부 사이는 좋다고요. 아, 여기서는 좋은 것 같아요. 금년에 진술충이 왔기 때문에 그럴 네네. 확률도 있다는 얘기야. 부부궁을 깼으니까. 네. 그리고 결혼 몇 살에 했어요? 32래요. 그러면 경자. 그러니까 경자면 해기잖아요. 처복이 있다니고. 이렇게 잡고. 처가 자중에서 임수를 내놨잖아요. 예. 남편을 굉장히 챙겨주지. 엄청 챙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몸에서 남편을 빼줬잖아요. 굉장히 챙겨주지. 네. 근데 여기서 자수로 경자인데 자임계가 이제 계수를 내놨으면 녹슬어 버리잖아요. 굉장히 잘 채는데 여기서 임수 냈기 때문에 처도 굉장히 반듯하니 정리정돈 잘하고 깔끔한 사람이에요. 예, 임수를 맞습니다. 내놨기 때문에 계수 내놨으면 녹슬어버려 비맞아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임수를 내놨기 때문에. 이 본인 임술일주 이 남자는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임수일주? 예. 아까 얘기했죠. 폐 조심해라. 죽을 때 예. 한다. 예. 전생에 술토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베풀기 잘해야 돼요. 적선 많이 하고. 아까 잘한다고 했죠? 적선은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생 업장 소멸 다 하고 가야 돼. 근데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데 형님 임수하고 정하고 합은 안 하겠네. 근데 사주를 보면 그래. 네. 사주 보면. 그래도 모르게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게. 네. 임수는 지장간 포함해서 정화 개수만큼 바람을 핀다겠어. 임수인데, 근데
두개 따도 두번 표현이 아니잖아. 두번 이상이니까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되고, 다섯 번도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세 개의 지지, 아니, 네 개의 지지 중에 세 개의 지지하고 화보라고 했잖아. 네. 의미가 있어 그리고 지금 보여. 현재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직업이 뭐라고? 저기, 게임회사. 게임. 게임회사. 게임회사 사장. 돈 많이 제가 벌니? 교수로 하다가 이제 게임회사를 차렸어요. 지금 아까 내가 차술 기문 때문에 귀신 들린 듯이 돈잘 번다고 했는데 그런 형상이 때까지 그럼 잘 보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옆에 그 귀인들이 돕는다 그랬는데, 게임을 외국으로 전 동남아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게임을 봐가지고 외국에서 좀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횟수 때문에 외국도 되고 이게니까 주변에 도움 주변 친구들 아는 사람도 도움도 되고 횟수 아, 무역이 그, 횟수가 네. 무역이에요. 경영도 되고 무역도 되고 호텔도 되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살아도 이제 이 회사 하는 거는 아무런 뭐 지장은 없나 봐요. 외국에 나가서도 횟수가 호텔도 되니까 호텔도 할수 있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까? 호텔은 그런 생각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 게임 쪽으로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개발하는데. 머리가 엄청 좀 뛰어나요. 술 좋아하던가요? 술은 좋아는 안 하고 조금씩 먹기는 먹어요. 자주로 안 먹고 한 번씩 이제 뭐 손님들하고 먹을 때는 좀 늦게까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왜 물어보냐면은 네. 술이랑 글자가 두개 있는데 네네. 이 속에 신정모가 있어. 네. 이게 신이 양주잔이에요. 아, 양주잔에 차 도와있잖아요. 이쁜 예. 여자 놓고 양주잔 들고 있어. 이 술이 지하거든요. 지하 농산을 양주잔에다 이렇게 도화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좋아하는 거. 네, 술은 끔씩 한번 먹는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양주잔, 양주도 먹긴 먹겠죠. 근데 돈 많으니까 이야기 접대하기 안 해서, 해봐도. 접대하기 해서. 뭐, 이 신정모가 시끄러운 소리거든? 네네. 신정모가 시끄러운, 이 정화가 전기거든요? 가느다란 철선이에요. 그래서 저기 게임 그 가느다란 철선에 전기가 흘러간다고 해서 신정모는 시끄러운 소리랑 소음이야, 소음. 그래서 출토 있는 사람들이 지하 노래방이 많이 PC방 이런 거. 노래방, PC방, 이게 술토를 묻는데, 그러니까 그 게임도, 게임 개발하는 것도 내나 컴퓨터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네. 술은 네. 신정, 시끄러운 소리. 병경은 우렁찬 소리예요. 에밀레 네. 정도예요. 근데 신정은 시끄러운 소음 같은 소리예요. 저기 임효진 가면은 더잘될수 있네요. 잘 되죠. 근데 그때는 관목이 살아났는데 흥은 뭐라겠어요? 아까 병화가 없다. 그래도 관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돈은 번다. 큰돈 벌어요. 그냥 신강신약으로 뭐야? 신약이죠? 네. 신약이 술 중에 신정무 그러니까 편관격에 신약하니까 임비가 용신이다 그런 거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얘기 내가 그래서 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성이 없어서 무죄다. 그 무죄가 다죄라는 얘기는 쓰지 말아야겠죠. 무죄가 다죄는 무죄는 무죄인 건데 돈을 못 찾아서 그래. 여기서는 돈이 뭐가 돈이에요? 술타고 자수 사이에 있는 회수가 돈이고 안목이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죄만 갖고 따지지 말라니. 건강 쪽에는 이제 폐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앉아서 아까 내가 앉아서 졸기 잘한다 했는데 그럴까요? 여기
그거 알수 없나요? 아니, 좋은 것보다도 밤에 주로 일을 하고, 낮에는 작업을 자요. 아, 밤에 일을 많이 해요. 하고 일사주 자체가 밤에 일해. 낮 글자는 밑 하나뿐이 없고 전부 밤 글자야. 예. 아직까지 이러고 막 자식까지. 그래, 예,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바라니까 아. 조용할 때 일을 많이 하고, 낮에는 밤낮이 완전히 좀 바뀐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지. 낮 글자가 없고 밤 글자 있으면 되게 밤이 이러더라. 예. 의외로 가족들하고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우운이 되는가? 아니, 또, 네, 본인 주변에도 건강 갈 문제. 수 있고, 그러려면 무진 병원에 가요. 예. 예. 네, 또, 무진 건강이 병원이 항상 저, 좀, 환경공을 완전 청극지충하니까 큰 변화를 겪잖아요. 네. 한번 정리하고, 일고 가서, 술 중에 술하고 자수 해수 있으니까, 호텔이나 모텔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봐. 아니면 무역을 그런 해도. 쪽은 아직, 하여튼 게임 쪽, 그 개발 쪽으로는 지금 좀 그쪽으로 올것 같은데. 그 호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그 게임업체 사장이니까 게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편인인데, 그 편인이 아까 양인 위에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프로 특수한 기질이 전문. 있고 악착같이 할 거야, 아마. 다시 밤 늦게까지 하잖아요.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하다가 지금 이걸 게임학과 교수하다가 자기가 차려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굉장히 집안이 잘산 집안이에요. 부모는 부모가 다 부자야. 예. 부자고 어머님 아빠가 쪽에도 굉장한 부자시고, 부러워. 그 외가 쪽에.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아버지가 지금 몸이 좀 아프시니까 그 점에 좀 걱정이 되나 봐요, 아버님. 이번은 엄마가 좀 기가 좀 세지 않을까? 그렇다고. 왜냐면은 예. 갑술 입장에서 보면 경금이 금생도 수생, 관인상생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 네. 갑술 입장에 갑술로 보면은 이 갑술이 엄마라겠죠? 네. 금생도 수생, 관인상생 잘 되고 있잖아. 잘 되고 아하. 있는데다가 이렇게만 보면 전부 귀가 양팔둥이잖아요. 네. 귀가 좀셀것 같아. 엄마가 아버지가 기미. 아버지가 혹시 뭐 금년에 이렇게 무슨 유고 같은 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지금 금년에 갑기합이 있잖아. 지금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애기 합거운에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가 지금 회사로 오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그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한 번씩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올해 운은 아버지, 좀 이분 아버지는 형제들이 어떻게 돼? 아버지 혹시 형제고 이복 형제도 있고 그럴까요? 이복 형제는 잘 모르겠는데, 이복 형제는 없는 걸로 알고. 아버지 형제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야.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인데, 동생들은 좀 남자분인데, 아버지까지 해서 네 분인가 있는데, 이복 있단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출혈을 해보면 그럴 확률도 있어. 여기가 아버지인데 기토는 갑목하고 화불했고 갑기 합토로 변해버렸잖아요. 좀 문제가 있거든. 월지도 토고. 월지도 토고. 그래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없을 확률이 높다. 선생님, 저기 술이 두개 있는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약간 그런 쪽이 약간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혹시? 술이 두개 있는데. 예, 성격이 조금 세다? 안 그러면 좀 약간 포악하다? 세다? 되게 세게.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데 술이 세게 있을 때 이제 폭주성. 이제 붙어 있을 때인데, 이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호를
구분을 해야겠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연은 공전주기라겠죠. 일시는 자전주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술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술미 굉장히 형태로 가는 따뜻하시군요. 거예요. 근데 술미 형이 될 때는 언제? 오가서 오미 합을 한다는데 충미 충으면 술술, 그때 술술 형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술오래, 술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니까? 네, 엄청 술술 따뜻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미토하고 술토, 이 술토하고 바깥에 있으면 그 말도 맞아. 다투기를 잘해. 술술 형이 돼 있으면. 근데 여기서는 술미형이고 술회자로 간다니까? 운에 따라서 그럴 확률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네, 마음이 굉장히 맞습니다. 쏠래.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수령복이 베풀기 다르고, 그래. 마음이 따뜻해야 베푼다 그랬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 안 해도 되는데, 단, 어때요? 54의 무진대운에 진술충을 했기 때문에, 부부궁에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항상 배우자 궁이 질 작용하냐 흉 작용하냐도 봐야 되고 배우자 덕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혹자는 그럴 수 있어. 배우자 궁을 충을 때문에 12년마다 충을 하잖아요.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또, 1년에 한 번씩 또 매달 진월되면 충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문제는 이 사주에서 술 중에서 신정무가 있는데 토출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이로 봐도 경자로 보는데, 이익 하겠냐고. 경자가 자기 몸을 빼줘서 임수를 만들어서 굉장히 남편을 챙겨주는데 이혼을 하겠어? 그리고 술하고 자사의 해수 공엽돼서 그걸로 처적으로 해서 이분이 돈번 것도 처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생각해요. 큰 돈을 버는데 이혼이 근데 되겠냐고. 남편도 와이프한테 굉장히 잘해요. 둘이 서로. 그러니까 경자 덕에 그 사이에 공엽을 만들었잖아요. 해수. 이 공엽 편재가 편재는 아니지만 해수가 돈인데 바다 같은 돈을 벌었잖아. 엄청 벌었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